교지 받아오면 용문창부터 가자. 일단 군사들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야지. 리나. 예. 군수품을 각 군에 어찌 나눌지 방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. 그리고. 예. 무슨 생각을 그리 넋봐주러 하고 있어? 좋아. 말해. 내 이제 네 말은 잘 듣기로 했다. 판부사댁 부인 사건. 배우를 밝히실 겁니까? 소아 그 녀석을 잡아놓자는 마음에 불쑥 나온 말이긴 하다만. 그래. 밝힐 생각이다. 소아가 그댁의 따님이란 걸 알았을 때 그때 바로 시작했어야 했어. 자, 실은 어마어마 혹시 저하께서 몹시 분주하실 것인데 곁을 지켜드리지 않고 어찌. 8년 전 성죽제 사건 저하께서 밝힐 생각이십니다. 성죽제면 판부사 부인? 예. 내 작은 형이 연루되어 있다고. 제가 그랬습니다. 저하께서는 얼마나 알고 계시냐. 밝혀내겠다 마음 잡수시면 금방 알아내실 겁니다. 증인들도 아직 있고요. 그 왈자들 말이냐. 그런 자 말을 누가 믿어? 저한테 밝힐 생각입니다. 니나. 말씀드리는 게 옳습니다. 너무 오래 감췄습니다. 오래? 별일 없던 사건이다. 형님은 그댁 따님을 갖고 판부사의 재산을 갖기 위해 그 일을 꾸민 겁니다. 내 형은 절대 아니라고 했어. 내가 물어봤다. 그때도 아버진 그러셨지요. 입 다물어라. 잠자코 있어라! 이 일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내 형은 살인교사범이 된다. 한둘이 죽은 게 아닙니다! 우리 가문은 또 어찌 되고? 우린 왕족이다. 숨만 잘못 쉬어도 자칫 역모를 몰릴 수가 있어! 전 어찌 됩니까? 살인자의 누이도 세자빈이 될 수 있습니까? 아버지? 오라버니. 다나. 전 그분 아니면 안 됩니다.